안녕하세요. 오늘은 슬림몬 마사지기 리뷰입니다. 제 발음이 좀 이상하죠? 얼굴에 지금 팩을 붙이고 말을 하기 때문에 입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발음이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. 일단 이거는 이렇게 땅콩처럼 생긴 모양의 마사지기입니다. 이것을 산 이유는요, 말꼬가 작고 종아리가 붙는다고 해서 종아리 마사지용으로 산 겁니다. 장아지도 아니고 뭐예요? 지금 잘 시간이 돼가지고 오락가락한다. 일단 이거를 뜯으면 개봉 후에는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. 단 상품의 불량이 있을 때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겠죠. 일단 스티커를 뜯었고요. 말끝이 앵글 잘 잡아주세요. 자, 이렇게 열면 오늘 리뷰를 하는 장소가 다른 이유는 얘를 이제 콘센트를 꽂아서 전기가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여기에서 너무 귀여워요. 제 손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 정도 사이즈고요.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긴 하거든요. 일반 사람들 손바닥 사이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설명서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 회사에서 나오는 뭐 다양한 제품들 불이 들어오면서 돌아갑니다. 이게 온열 기능이 된다고 했거든요.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. 안에 양쪽에 계란 두 개. 하나는 큰 계란, 하나는 작은 계란. 이렇게 두 개씩 불이 들어있고요. 한 번 눌렀을 때 이렇게 돌아가고. 조명으로는 반대로. 반대로 돌아가네요. 꺼질 줄 알았더니 여기 온, 오프 돼 있어서. 세 번 누르니까 불이 꺼지고 돌아갑니다. 네 번 누르니까 꺼지네요. 자, 알코씨 종아리 보이기 싫은데. 종아리 한번 얹어보세요. 보이기 싫은데. 보이기 싫어요. 어떻게 테스트하죠? 그럼 팔뚝을 해볼까? 이렇게. 어우. 이렇게 부은 종아리, 일명 부종을 여기다 끼워서 마사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아이, 팔만. 아니요, 다리 해보세요. 다리 쉬는데. 해보세요. 아니, 털이 너무 많아서. 엄마 다리. 다리 털 엄청 많으셨습니다. 이렇게. 어우! 굉장히 아픕니다. 반대로 해볼게요. 한쪽만 하는 거예요. 한쪽씩 해야죠. 두 개 사면 두 쪽 할 수 있어요. 하나 더 사달라고? 아니요. 그건 좀. 한쪽씩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될까요? 어우, 처음에 아팠는데 점점 시원해지고 있습니다. 소리가 이상해. 엄마 생각에는 이쪽이 넓으니까 이걸 돌려서 하면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돌려서. 그런가? 똑같나? 똑같습니다. 어차피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. 근데 점점 시원해. 처음에 아팠는데 빨리 해보고 싶지. 한번 해봐. 영상 끝나고 할 건데. 해봐. 싫어. 불 들어오게 하는 게 더 시원해. 싫어.
사이즈는 얇아가지고 그냥 내가 들고 있을게. 이제 발? 발 해보세요. 발 싫어. 멀리서 해줄게요. 자 그럼 이렇게 쫙 내려줄게요. 자 자요. 괜찮아요. 안 나오고 있어요. 해보세요. 다리 나온다. 다리는 아까부터 나오고 있었어요. 자 어떻습니까? 그냥 그런데 좀 더 위로. 그렇지. 야. 부종의 마사지가 되는 느낌이 드나요? 아니요. 그럼 반품해야 되는데. 그냥 약간 이거 때문에 따가운데. 따갑다고? 근데 평소에 내가 나 스스로 마사지를 많이 해가지고. 근데 왜 사달라고 했어? 타격이 없네. 내가 계속 하는 게 힘들어. 느낌이 없나요? 하긴 하다. 에잇! 멈춰! 울릴 거예요? 그럼요. 왜 그래 나한테. 난 어깨를 해보고 싶다. 어깨 누워가지고 어깨 이렇게 시원하다. 어깨 리브는 다음에 한번 다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깨 리브가 뭐예요? 어깨 마사지 리브. 오늘의 족발 리뷰는 여기서 끝! 안녕!